강기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판 안지원입니다. 네. 가을인데 다시 여름이 시작됐어요. 장마비가 내려요. 와, 진짜 오래 벌어야 할 텐데 주식시장도 약간 좀 혼돈스러운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보면 귀성비를 준 날이 아닌가. 연봉 뺏어가고. 네. 매일 연봉 뺏어가는 건 아니겠죠? 연봉 뺏어가고 귀성비 주고. 네. 아, 참. 네. 네. 아주 뭐 갈 길 멀지만 일단 인간적으로 추석 연휴에 직전에 돈 뺏어가면은 기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은 뺏어갈 수가 없는 게 팔아도 못 찾아요. 추석 전에 끝났어 이제. 네. 그 그랬잖아. 추석 전까지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이제 결제일 어제 기준으로 팔았어야지 내일 돈 찾고 나 이제 세뱃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국내 수급에서 매도의 어떤 하이라이트는 지났지. 네. 꼭 그렇더라고. 네. 네. 어쨌든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2.1%, 코스닥이 3.1%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도였거든요. 네, 오전 내. 근데 그래서, 3시 반 딱 되자마자 마이너스 2,200억이 갑자기 숫자가 플러스 2,800억으로 바뀌었어요. 3시 반에. 오늘 적은가? 네, 옵션 만기일인데. 네, 옵션 만기일이라서 그렇겠네. 네, 마지막에 네. 어쨌든 굉장히 큰 변액이 일어났고 결국 네. 최종적으로 보면은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순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다 순매수를 네.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진짜 오랜만에 산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뭐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내일 진성인 걸 봐야 돼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최근에 미국 시장이 괜찮았을 때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 정도 돌아왔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얘기하기는 옵션 만기일이라 조금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여튼 오늘 만기일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긴 합니다. 종목별로도 만기일 때 갑자기 훅 올라서 끝난 종목도 있고 훅 떨어져서 끝난 종목도 있는데 내일 어느 정도 그게 정산이 되지 않을까 네. 아침부터. 그러나 어쨌든 뭐 엔비디아 상승이 그대로 전달은 됐습니다. 한국에. 네, HBM 관련주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오늘 뭐 섹터 오늘 뭐 대만은 3% 올랐어요. 일본은 또 3.4% 올랐는데 네. 이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2.1% 많이 부족하다. 금투세 탓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떨을 때 조금 덜 떨어졌어 최근에 떨을 때 해외보다 조금 덜 떨어졌어 그렇죠 네. 요즘에 그냥 기승전 금투세 탓을 하고 싶어요 요즘 금투세 관련해서 민심이 조금 동요해서 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의견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돼서 네. 이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나 근데 싶은 생각은 들어요 최근에 뭐 여기 주식시장은 거의 도배 수준이었어요. 도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도 저 정도밖에 타격감이 없나에 저는 오히려 조금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미 대선 다 끝났거든. 대선 총선 다 끝났어. 이 정도면은 분위기가. 아니, 1%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요즘 대선 할 때. 근데,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게임 끝난 건데 이 정도밖에 타격감이 없어? 그냥 우리가 너무 우리 시장에 안에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 들었어요. 우리만 이렇게 떠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 이소영 그 민주당 의원이 네. 네. 3% TV 나와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논리정연하게 잘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이 블로그에다가 반박글을 올렸는데 이소영 의원이 또 재반박글을 또 올렸어요. 네, 참 재밌더라고요. 그걸 딱 네. 보니까 어쨌든 양상이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금투세를 유예해야 되는 쪽으로 의견들이 점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24일 날 민주당 내에서 찬반 토론회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찬성 측 패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도 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의원들이 지금 금투세 찬성을 공개적으로 내 얼굴 걸고 하기가 조금 부담을 느낄 정도의 상황까지 여론을 인식하고 있는 단계는 좀 온 것 같다. 근데 이거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뭐 도출해내는 과정 있잖아.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부족했었거든. 아 이렇게 하라면 하지 왜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참 금투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요거 성공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 느낌 쫙 오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성공했거든요. 꺼야 돼요, 아니 작은 사람은 넘었잖아. 경력이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성공의 경력. 아직 넘었다고 확신하면 안 돼요. 아직은 넘었어. 나는 안 된다고 봐.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좀 편안해 보이는 거지. 설마 계속 이러고 있어 처음부터. 네. 예.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 급등했는데 어제 IT 위주로 특히 엔비디아가 8%대 급등을 했잖아요. 일단 어저께 밤에 9시 반에 미국 CPI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엄청 많아져서 네. 물가 한참 하회하면 주가 또 착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거에 기다리던 소식이 나오면 문제가 생긴다. 네. 안 그래도 요즘에 투심도 많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미리 매도한 사람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다행히 예상을 좀 상회를 하면서 미국의 9월 달 50bp 인하 확률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10%대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25bp 인하할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행히 침체 우려는 다소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그 발표 이후로 나스닥 선물도 많이 급반등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장중에 젠슨왕의 또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좀 AI 투자가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면 반박을 했죠. AI 수요는 아직 엄청나다. 투자 수익은 뭐 환상적일 것이다. 네. 모두가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아직 건재함을 알렸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한 7%, TSMC 5%, ARM 10%,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8%, AMD 5% 이렇게 다 테크 주식들이 많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시장을 짓눌렀던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아주 컸었고 또 하나는 AI 투자에 대해서 이제 지출 축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이번에 젠슨왕이 불식시켜주면서 가장 시장을 짓눌렀던 우려 두 가지를 해소시켜줬다는 점이 오늘 좀 급등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했던 얘기 중에 하이라이트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냥 파고들었던 하이라이트가 그러지.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못해줘서 고객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길래 나 빨리 줘야지 니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가 좀 곤란한 지경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딱 해버리니까 완전 제대로 자극을 했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젠슨왕이 TSMC가 매우 훌륭한 파트너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 보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렇다고 이런 봐요. 보도가 나와서 네. 순간 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잠깐 설레게 했어요. 아 이건 근데 진짜 보도 이렇게 하지 맙시다 기자님들 진짜 끝까지 다 듣고 얘기를 해야지. 네. 이거 보면은 진짜 와 설레.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이런 설레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거 보면서 야 이거 또 TSMC 압박용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아 근데 이제 뒷내용에 대한 보도도 이제 뒤늦게 좀 알려지긴 했죠.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일단 요 보도는 이제 11일 날 블룸버그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 컨퍼런스 여기서 젠슨왕이 언급을 보도를 한 거고 TSMC가 아닌 타 업체를 이용한다면 자칫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네. 삼성 쓰면은 우리 품질 저하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한 느낌. 진짜 너무 안타깝다. 이 뒷내용이 있었어요. 네. 아, 삼성 파운드리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으로 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데 미국말도 좀 끝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하고 인도 뭐 외국에서 이제 좀 철수 일부 저기 구조 조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미국은 수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놈들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파운드리 해 달라고. 자기네가 이제 급하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주문이 한 건도 없어. 네. 완전히 뭐 그 어떻게 하라고 주문이 한 건데 돈 넣어서 뭐 아무리 뭐 예를 들어 법인세야 10년간 안 받을 거야 뭐 안에 땅 공짜로 써 그럼 뭐 하냐고 돈 들여가고 건물 지었는데 수주 하나도 못 받으면 사람을 써야 될 텐데 그죠? 아, 그 이야기도 이따가 들을 텐데 네. 그 일단 이 삼성 파운드리를 엔비디아가 뭐 쓸 거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은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왔어요. 23년도 7월 마치 어제 기사 같죠? 이것도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뭐 소식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뭐 3나노 삼성 거 이제 좀 검토하겠다 했는데 당연히 삼성이 3나노 수율 잘 나오고 잘 만들어주면 안 맡길 이유가 없죠. TSMC 솔밴더보다 듀얼밴더로 가져가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익이니까요. 근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건 여전히 삼성한테 조금 키가 달려있는데 아직 잘 못 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방증하는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좀 또 나왔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지금 열심히 미국에 막 수십조 단위로 투자해가지고 테일러 공장을 열심히 지었는데 짓고 있는데 직원들을 도로 복귀시키고 있다. 네, 2나노, 4나노 이 공정을 이제 테일러 파운드리 팹에서 가동할 예정이었는데 22년, 23년에 걸쳐서 계속 직원들을 현지로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이 2나노 수율이 부진해서 수주도 없다. 그래서 직원들을 최소 인력으로만 실제 수주할 때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고 연말 정도에는 수주 계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보도에 적혀 있었는데 실제 디자인 하우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연말쯤에는 정말로 3나노 정도 계약은 조금 가시화될 수 있다. 운 좋으면 2나노까지도 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긴 하니까 확실하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수주가 조금 나오기 시작은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일단 고전까지는 테일러 공장에서는 최소 인원만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핵심은 퀄컴이죠.
떠나갔던 퀄컴이 돌아와요. 왜냐하면 퀄컴의 최고 고객이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퀄컴은 웬만하면 삼성 팹을 안 쓸 수가 없지. 된다면 쓰지. 왜 안 쓰겠어? 그렇죠. 자기 고객인데. 자기 고객이 내 거, 우리 팹에서 만드세요. 이러는데 어떤 회사가 안 만들 수가 있겠어. 근데 이제 오죽했으면 떠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거기가 돌아와야 돼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 시그널은 큰 회사가 돌아와야 되는 거. 작은 회사는 지금도 하고 있잖아. 중국 무슨 비트코인 관련 네. 채굴 그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큰 회사가 하나 돌아와서 오케이 사인이 딱 나면 안 올 줄줄이 사탕으로 굴비 엮여 오듯이 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반신반의건 네가 먼저 좀 해봐. 근데 퀄컴 먼저 해봤잖아. 근데 안 나온 거잖아.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TSMC 갔으니까 아, 안 되는구나. 위험 부담 누가 지겠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 텐서칩도 결국 TSMC로 돌아섰고 엔비디아도 여전히 TSMC한테만 의존을 하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의 지금 역경은 계속되고 있어서 요즘도 이제 그 삼성전자 리포트 보면 파운드리는 계속 힘들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보면 퀄컴이 맡겼다. 그리고 퀄컴이 계속 맡긴다. 이러면 그다음 뭐냐면 다 와. 진짜 다 옵니다. 다 와. 안 올 수가 없어. 심지어는 애플까지도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되면. 지금 뭐 게이트 오너들 잘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미세 공정에서 잘 다면 다 옵니다. 근데 한 5년은 현실화 될까요? 제발 좀 되자 좀. 네. 네. 어쨌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엄청나게 수십조의 투자를 했고. 아.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텔 같은 대단한 회사도 안 되잖아. 그렇죠. 예, 네, 대단한 회사들이 안 돼. 지금 그럼 다른 UMC는 얼마나 했어? 그럼 미세공정 아니잖아.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포기했잖아. 7나노에서부터. 어려워요.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경영 관련 의사결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너무 잘했는데. 과거에 잘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주가 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투자를 과감하게 엄청난 금액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빨랐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온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림이 좀 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월화수 계속 삼성전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다는 걸 언급을 드렸는데 아 이제 그만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또 나왔습니다. 아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삼성전자 11만 원에서 9만 1천 원으로 17% 하향을 시켰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2천억 전망을 했습니다. 점점 내려가네요. 네. 초반은 막 11조대 후반 이랬는데 10조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2분기에 10.4조였는데 감익 전망이고 24년, 25년 연간 영업이익도 38조, 48조로 기존 대비 각각 15%, 25%씩 하향을 시켰습니다. 다만 현 주가가 PBR 1.1배 정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서 바이 의견은 유지를 한다라고 했고요. 부진한 이유는 HBM을 뺀 메모리 수요는 그다지 좋지가 않고 메모리 빗크로스가 마이너스에 그칠 가능성까지 고려될 정도다. HBM 성과도 삼성의 네임밸류에 어울리지 않고 파운드리 시스템 LSI도 여전히 적자에 허덕일 전망이다.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예측대로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가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 이외에도 반도체 부분의 PS 증가에 따른 충당금, 성과금인 것 같아요. 1조 원 규모로 반영을 하고 이 외에 반도체 본업도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그냥 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부문별 실적 추정치 내린 걸 보니까요. 그냥 골고루 다 내렸습니다. 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가전, 하만까지 해서 전부 다 VDCD 저거 빼고 다 내렸죠? 가전 빼고 다 내렸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폭을 보면 DS, 반도체 부문을 33%나 깎았고요. 휴대폰 부분은 그나마 9%만 깎았고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18%로 깎았습니다. 하만도 27% 깎았고 다른 것들은 비중이 작다고 쳐도 DS 부분 33% 깎은 게 참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8조대에서 5.5조로 3조나 확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힘든 구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재 컨센이 높다는 거. 어제도 13.1조였는데 이런 낮은 전망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컨센서스도 점점 하향되고 있고 이제 그것도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반도체 많이 오른 날에 그래도 2% 정도 반등은 해서 끝났고요. 이것도 원래 한 1% 정도 오르지 않았나요? 막판에 이렇게 조금 더 올랐어요. 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지금.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진짜. 실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한투에서 나왔습니다. 25만 원으로 14% 하향을 시켰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6.9조 원,
약 7조 원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컨센이 지금 7.1조 원이니까 사실 여기 이제 하이닉스의 조금 낮은 수준의 전망인데 현재 컨센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다르게 하이닉스가 이제 뭐 컨센을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센 거의 부합하는 정도의 전망을 했고요. DS 사업 반도체만 따로 떼면 하이닉스한테 역전당하는 거예요. 3분기에 삼성전자가. 그렇죠. 이익 규모가. 예. 네. 예. 모바일 고객사가 재고 조정을 하고 있지만 HBM과 서버향 고용량 DDR5 등의 이 하이엔드 제품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D램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10% 전 분기 대비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9조 원이란 이 분기 영업이익은 3분기 역대 최고 영업이익 18년도 3분기에 6.5조 원이거든요. 이걸 상회해서 역대 최고 3분기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A, 1B 요 선단 테크로의 공정 전환도 안정적이라고 하고 3분기에는 이 1B 여기서 램프업 한다고 합니다. 근데 램프업 하니까 초기에는 좀 감가상각비가 좀 증가를 하고 HBM3 이 12단 출시하죠. 이걸로 인한 일시적인 원가 상승이 반영은 될 것이다. 그래도 3분기 실적 이 정도면 좀 양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내렸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주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한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주가 상승폭은 업종 내에서 가장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7.4% 상승을 했고요. 뭐 HBM 관련주들 오늘 대체로 좀 반등을 했지만 HBM 이외에 레거시 공정, 레거시 소부장들도 오늘 소부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2%밖에 못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도 오늘 뭐 반등은 해야 되는데 그동안도 많이 빠졌고. 네. 근데 뭐 파운드리 쪽에서 이 실망감, 적자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조금 반영되면서 상승폭이 좀 낮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 금융업종, 은행업종이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 안 드렸던 이 이슈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은행업종에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을 예고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또 자본 추가 적립하라는 말인데요. 네. 예, 어제 은행주에 이게 사실 주된 요인은 아니었고 약간의 영향은 뭐 줬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은행이랑 은행 지주사에 대해서 스트레스 환경을 고려해서 추가 자본을 쌓도록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네.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17개의 국내 은행과 8개의 은행 지주사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보통주 자본 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서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 자본 적립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주주환원 은행주 판단을 할 때 목표로 하는 이 보통주 자본 비율 CET1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13% 이상 넘어가면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신한지주나 KB금융이나. 근데 그거를 2.5% 최대 더 늘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주주하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작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규제 비율을 달성을 못할 경우에는 배당이나 이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주주환원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만한 이슈이긴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자본 비율 기준을 한번 이제 보면요. 예전부터 사실 있었던 규제인데 점점 올라오곤 있습니다. 현재 최저 보통주 자본 비율 규제 비율이 일단 4.5% 기본값에 자본 보전 완충 자본 2.5% 플러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1%에서 8%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중은행은 1%를 더해서 9%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저 가운데 수치 보시면 5대 금융지주 은행이 9% 적용을 받고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스트레스 완충 자본 요거 최대 2.5% 적용하면 11.5%가 됩니다. 올 연말 기준으로 저렇게 11.5%가 되고 시중은행 지주는 11.5%, 지방은행 지주는 10.5%가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요 기준을 충족 못하는 은행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 규제가 새로 도입돼도 현재 하고 있는 주주환원의 움직임을 방해받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은 아직까지 괜찮다. 다만 저 비율이 더 추가로 올라가서 뭐 13%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밸류업 움직임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부실이 더 날 수도 있도록 조건값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자가 안 떨어지고 이자가 더 높아졌을 때 상환을 못 시켜가지고 부실이 날 비율을 더 크게 만들었을 때도 잘 견딜 수 있느냐, 잘 견딜 수 있을 만큼 자본을 더 쌓아놔라.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방어할 수 현금을 더 쌓아놓는 개념이니까 현금을 더 많이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돌려줄 배당금이나 이런 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은행주는 사실 이익을 얼마나 추가로 더
이익이 많이 내느냐 보다도 주주환원 비율을 얼마나 미국 수준까지 빠르게 올리느냐가 이제 멀티플에는 치명적인 좀 더 이제 민감한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 이거를 사실 작년 초에 처음 이제 은행주 밸류업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치금융으로 방해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올랐던 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꼬꾸라져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배당주가 이 밸류업 주식들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 흐름을 방해할 그런 또 하나의 관치금융 그런 이슈는 아직은 그렇게 보긴 힘들다라고 네.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DS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PBR 한 배 미만의 기업들을 합병이나 주식 교환할 때는 네. 현재 시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네. 하나의 사례가 떠오르죠?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밥캣의 주식 교환 합병. 이거 엄청난 반발로 인해서 두산그룹이 합병은 철회했습니다. 근데 밥캣 주주들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여전히 있고, 합병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게 그걸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두산 밥캣의 PBR이 0.58배고요. 네. 네. 두산 로보틱스의 PBR이 12배입니다. 두산 밖에서 맨 오른쪽에 0.58배 제일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배 더 비싸다는 얘기죠, 로보틱스가. 그렇죠. 두산, 비해서. 근데 두산 밖에과 비슷한 경쟁사, 피어그룹들의 PBR을 봐도 저기 캐터필러는 8배, 좀 많이 높죠? 네. 그 다른 두 업체는 그래도 1배, 4배로 있잖아요. 아, 피어그룹 대비해서 이 두산 밖에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엄청나게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하고 합병을 하면 저게 지금 당장의 시장가치 기준으로 계산을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그럼 불리하다. 그래서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네.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참으로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합병 발표하기 4개월 전에 회사 측에서 밥캣의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하향시키겠다, 하향시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주가엔 당연히 타격이 있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밥캣 지분 블록딜 매각도 5% 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밥캣 주가가 더 하락했었고, 이러한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밥캣은 계속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왔고요. 그래서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을 나중에 하면 가장 큰 수혜는 두산 지주사가 받을 텐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주들의 이 원성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번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자사주가 18% 있거든요. 요거를 일부 소각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DS증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사주 18% 중에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자사주 18%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주주 지분율도 되니까 소각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주주들의 반발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했던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소각 기대감 때문에 두산그룹이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박해 주주 입장에서 12% 소각을 하든 말든 웃긴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진짜 이건 거의 날강도 칼 꽂고 등에 칼 꽂고 강도질 한 거나 거의 같은 행동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회사고 여기는 이익이 1조가 되는 회사인데 시가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리고 로보틱스는 로보트 저기 테마주로 오는 거 아니야. 내용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건데 테마주로 주가 올라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것도 대등합병도 아니고 저쪽은 여류합병을 시키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두산 박켓이 원래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도록 투자했던 외국계 투자자가 있어요. 아 있죠. 예. 네, 그래서 한국의 법인들 찾아가서 이게 아니 이게 뭐 백두대낮에 이게 강도짓인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법무부에 가서, 얘네들 몇 군데 네. 가서. 근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러니까 다 팔아버린 거야. 다 팔아버렸고, 그 사람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 이 그 거버넌스 관련 그 저기 회의가 있었어요. 와서 진짜 피를 토하고 진짜 거의 쌍욕을 하고 갔대요. 근데 외국어로 쌍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그러고 왔대.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막 치를 떠는 거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니, 잡아. 어떻게 되냐면 핵심이 이거야. 동업을 했어. 어? 지분 70%를 갖고 30%를 갖고 있었어. 근데, 아, 나 잠깐만, 나 좀 일이 있어갖고 회사 발전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막 해서 막 돌아, 야, 붙였다 떼었다 한 번만 해줘.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기 있던, 예를 들어 70%, 30%인데, 지분이 여기는 40%가 되고 내가 60%가 된 거야.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맞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악마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이거 시장도 밸류업 되려면. 아, 요거 관련해서 저희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방송 나갈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인가? 네, 아니 크리스마스 아니, 추석 때. 예예 예, 예, 나갑니다. 네. 예, 그래서 DS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게 PBR 한 배 미만 기업, 특히 이제 장부가 미만으로 거래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합병할 때 시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하도록 개정을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손쉽게 해결된대요. 이게 법을 막 시행령이에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이에요. 네, 대통령령으로 결단만 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내로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해달라 이런 제안을 네. 하는 것 같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기억해 놔야 세상이 변합니다. 네. 네, 지금 일단 발등에 떨어진 금투세 뭐 폐지부터는 지금 당장 주장하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김기식 대표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아? 그럼 주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군요. 이거 해결되면 주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군요. 그랬더니 그거는 대만하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점점 열이 나는 거 말하면서 점점 열이 나더니 두 배는 그냥 기본빵으로 가는 거예요. 물리법칙이에요. 그건 물리법칙. 위에, 우리 위에서 아래에서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두 배는 무조건 갑니다. 왜? 우리가 지금 GDP가 두 배 규모인데 대만보다 왜 반값밖에 거래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시더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산 뭐 이야기한 김에 두산 그룹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8% 올랐습니다. 왜 올랐고 하니 이 원전주들이 다 같이 올랐거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네, 이것도 연초부터 사실 원전주들 들썩들썩거릴 때 기다리던 투자 포인트 중 하나였거든요. 이렇게 드디어 발표가 됐네요. 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고 총 12조 가까운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2년도부터 이거 추진을 했었거든요. 2022년이면 원래 준공됐어야 됐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었다가 이번 정책으로 다시 또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뭐 보성파워텍 이런 회사는 뭐 상한가 같고요. 우진 8%, 한전 KPS 3.3% 이렇게 두산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도 8% 올랐고 원전주들이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은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만 이때까지 한국 시장 많이 폈지만 내일은 조금 좋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추석 연휴 신나게 잘 보내죠. 네. 너무 가격은 쌉니다. 지금 2,500원. 아, 윤주호 센터장님도 어제 저녁에 오셔서 대담했는데요. 아,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은데. 근데 2,500원 뭐 살 수 있는 가격이죠. 이러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주식은 좀 쌉니다.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